놓으면 내려오지 않고. 엄마, 언제 자꾸 간다고 난리야. 아유, 안 돼. 얘 밥 먹고 가, 얘. 아니, 우리 집에 처음 왔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니? 그리고 니네 엄마한테 또 무슨 원망을 들으라고. 그렇게 해, 은주야. 응? 그래. 저 화장... 어, 저쪽에. 야, 은주 만나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글쎄. 병원에서 전화 받는 거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전화를 어떻게 받는데? 뭐 급한 호출인가 보다. 어? 어, 또 삐삐 올리던데? 우리 언니. 집에 말 안 하고 왔어? 예, 못했어요. 갑자기 오느라고. 아유, 빨리 해줘. 또 이쁜 딸 붙잡혀갔나 걱정하나 보다. 미운 우리 새끼래매? 그거야, 별명이고. 전화. 어, 그랬어. 여보세요? 어, 언니 난데 지금 승민의 집에 와 있어. 송자 아줌마 집? 어, 엄마한테 저녁 먹고 간다고. 어. 엄마, 은주 송자 아줌마네 있다네. 거긴 또 왜 갔어? 저녁 먹고 온데 화해했다더니 진짜. 아유. 아이고, 기집애들도. 아이고, 엎어졌다, 자빠졌다. 아이고. 옆에 아줌마랑 들으니까 언니 난데 아이고 지가 언제 나한테 언니 소리 했어? 확 잡아 그러니까 어? 맘 먹게 그냥 냅두지 말고. 엄마도 못 잡는 걸 내가 어떻게 잡아. 걘 아주 저만 어렸을 때 떨어뜨려 키웠다고 원망이 사무치잖아. 형편상 어쩔 수 없어서 떼놓고 키웠지. 어? 일부러 그랬나 누가? 어쨌든 왜 나 아니고 자기였냐 이거야. 아이고 참. 아이고, 자식 새끼들 비유 맞추고 살기 힘드네. 어? 아이고, 낳아주고 키워준 공도 모르고 시비거리나 잡지. 내가 진년 낳다가 얼마나 죽을 뻔했는데. 응? 왜? 뱃속에서 기집애가 얼마나 살이 쪘는지 내가 낳지를 못하고 나가 떨어지고 그랬단다. 그때 나 죽는 줄 알았다. 아이고, 낳아보니까 다리통 하나가 이만해. 볼기짝도 시루떡같이 두덕두덕하고. 어, 참. 내가 아주 한 달을 응? 기어다녔어.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랬구나. 기집애가 4kg가 넘었지 아마? 응? 나는 몇 kg였는데 엄마? 너? 너는 3.1kg에 명언이는 3.5kg. 아이고. 내가 은주 낳고 산후병 든 거, 어? 명언이 낳고 간신히 못했다. 아, 그러니 산후병 들어서 걷지도 못하는 산모가 지 나이 둘을 어떻게 키워? 어? 너는 돌쟁인데 뻑하면 병치레에다가 비실비실하고. 그러니 갓난쟁이라도 은주를 떼놓을 수밖에. 그랬구나. 내가 뭐라고 또 얘기하면은 네 편 든다고 지랄하니까 네가 똑 부러지게 기어오르지 못하게 해. 아주 나, 야, 너, 어? 그 소리 아주 듣기 싫어. 엄마. 어. 나 대학교 때 조금 알던 사람인데 우연히 만났어. 뭐 하는 사람? 말해봐. 미팅한 사람이야? 아니, 그냥 우리 과 일 잠깐 도와준 적 있어. 어. 아니, 그럼 니네 학교 출신이야?
그래서? 얼마 전에 우연히 만났는데 날 아직 기억하더라. 네가 미인이잖니. 동갑이야? 아니, 나 신입생 때 그 사람 4학년이었으니까 지금 서른이나 하나겠다. 아니, 뭐 하는 사람이야? 방송국에 있더라. 방송국? 아니, 방송국에서 뭐해? 안무. 안무? 안무가 뭐야? 저기, 거기 무용단 춤 구상해갖고. 아이, 다... 그럼 딴 거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참나. 아이고, 일찌감치 냉수 먹고 속 차리라고 그래라. 어? 아니, 올려다 볼 걸 우러러볼 걸 우러러봐야지. 아이고, 기가 막혔어, 정말. 응? 아니, 그래서 몇 번 만났어? 아니, 어떻게 만났어? 영인의 방송국 갔다가. 거기 안무? 아이고, 그걸 뭘 신경 써. 어쩌다 한번 만난 거. 응? 너 혹시 또 갔다가 만나게 되거든 곁도 주지 마. 어? 남자들 괜히 곁 함부로 줬다가는 큰일 나. 어? 아니, 그러고, 아니, 영애 만나려면 밖에서 만나지 뭐으려고 사무실까지 찾아가. 아이고, 참나. 참, 너 커피 좋아 안 하잖아. 됐어, 한 잔씩은 마셔. 왜? 위 안 좋아? 그게 아니고 습관돼서요. 커피는 한 번 마셔버렸다면 자꾸 마시게 되잖아요. 중독이 싫어서요. 그래. 나도 밥 먹고 꼭 이걸 마셔야 개운하다. 그럼 너 딴 거 마셔. 홍차 줄까? 됐어요. 아유, 은주 넌 어쩜 이렇게 빵긋빵긋 잘 웃니? 너무 이쁘다. 야, 너도 좀. 나도 좀 웃으라고? 그래. 난 안 돼. 얜 병원에서도 비스 스마일인데 난 웃으려면 자꾸 쓴웃음이 나와. 아이고, 하여튼. 그러고 보니까 넌 참 별명이 극과 극이다. 집에선 미운 오리 새끼, 나와선 미스 스마일. 어느 게 네 진면목이니? 몰라, 나도. 다 내 얼굴인가 보지. 엄마가 말했지. 여자는 얼굴 여러 개수로 유리하다고. 승미야, 너도 제발 좀. 우리 엄마 맨날 너 닮으라는 게 일이다. 내 방 올라가서 얘기하자. 아이고, 있어, 더. 엄마 말 고팠다. 니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단 말이야. 엄마 친구들 많잖아. 많기는 뭘 많아. 아이고, 며칠에 한 번씩 얼굴 한 번씩 보고서 친선 도모하는 거지, 형식적으로. 속내들 얘기하는 줄 아니? 잘난 척들이나 하지 속마음 안 털어놔요. 요번엔 너 김여사 봐라, 그거. 심박수 엄마, 나 속이는 거. 아, 나 정말 정 떨어졌어. 그냥 미우나 거우나, 응? 눈에 불 켜고 그냥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 속마음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네 엄마밖에 없다. 그러니 니들도 싸우지 마. 알았어. 은주야, 너 솔직히 말해봐. 뭘요? 너 정말 만나는 사람 없어? 얘기해봐. 나 엄마한테 얘기 안 할게. 우리끼리 솔직히. 응? 어? 아빠인가? 어. 늦는다, 우리 늦는데. 네. 사장님이세요? 저 갈게요. 아유, 아니야. 더 놀다가. 기사 아저씨더러 저 바라다 주라고 할게. 됐어요. 그래, 더 있다가. 아니, 내일 출근해야지. 아유, 모처럼 왔는데. 그럼 다음에 노는 날 와서 하루 종일 놀다가. 네. 그래.
웬일로 송전에 갔었냐? 어? 승미야 가자 그러지? 어. 야, 너 송자 아줌마 얼굴 어떻게 봤니? 승미 패놓고. 뭐가 얼마나 팼냐? 다 끝났니? 그래. 뭐 해야지 되지 않냐고? 누룽지탕. 뭐? 아니 사람 불러다 놓고 겨우 누룽지 끓여줬단 말이야? 아니 왜? 엄마 그냥 누룽지 끓인 게 아니라 아주 고급 요리 있어. 어 그래? 어. 다음 달 월급 타면 내 한 그릇 사줄게 엄마. 아이고 저녁적에는 장안 맛있는 음식은 다 먹고 다녔는데 팔자 쪼그라져서 아이고 누룽지탕이 뭔지도 모르고 무식이나 떨고. 아유 뭐 그게 무식이야. 그런 건 무식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래 우리 딸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엄마 나 유명한 작가 되면 엄마 시내 소문난 음식점 다 모시고 다닐게. 약속. 그래. 아예 전국 위주를 해. 맛집 찾아서. 그러지 뭐. 아이고 그게 언제나 될런지. 아유 조금만 기다려. 나 등단할 때까지 결혼 접어두고 최선 다할 거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야. 결혼을 해야지. 결혼 잘하고 나서 든든한 남편 외조 받아가면서 작가하면 얼마나 더 좋아. 야, 요즘 못 쓰긴 쓰냐? 구상 중인 거 있어. 그래. 여보세요? 형 나야. 어 어디네? 내 집. 아이 뭐가 그렇게 급해서 얼굴도 안 보고 나가냐? 어 오늘 야외 촬영 있어서 뮤직비디오. 좋으냐 나가니까? 어 살 것 같지. 어 잠깐만. 빅병원 아버지 들어가. 새로 전화번호 나온 거 아버지한테 알려드렸어. 어 그래 알아. 저예요. 어디 계세요? 아까 휴대폰 했었는데 연결 안 되더라고요. 내일 통화해요, 그럼. 집 좋지? 그럼 방이 몇 개나 돼? 몰라 하여튼 넓더라. 아래 위층 서재도 따로 있고. 서재도 따로 있어? 응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책 꽂아놓을 데가 없어갖고 박스에 넣어놨는데. 승민 부러운 게 없겠지? 글쎄 불 꺼 자자. 박기정 검사님 계세요? 저예요.
어제 얼른 중발했었어요. 죄송해요. 삐삐 받았는데 연락할 상황이 아니라서요. 친구 집 갔었어요. 기정신 어디 있었어요? 휴대폰 했을 때? 아래층이요. 저 이따 저녁에 봐요. 들를게요. 늦더라도 꼭 들을 거니까 기다려요. 네.